안녕하세요. 브랜드 아티스트 이화입니다. 오늘 저는 새로 나온 신제품 브랜드의 RD 금팔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출시 전이어서 제가 지금 제일 아마 국내 최초로 이 악기를 만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살짝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악기의 성계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께 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악기를 처음 만난 제 느낌은요. 저희 학생들이나 주변 연주하는 분들, 특히 집에서 작업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RD1000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또 그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건반인 것 같아요. 특히 그 RD2000에 비해서 전혀 이 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좋은 엔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매우 이 무게 자체도 가볍고 이동도 좋고 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어디서든지 연주를 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컨트롤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도 편안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데요. 네, RD08의 가장 이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바로 RD의 고가 모델에 있었던 엔진들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슈퍼내추럴, 두 번째는 젠코어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슈퍼내추럴은 제가 RD2000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좋은 뉘앙스들과 좋은 하모니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의 사운드를 구현해준다는 건데요. RD08에서도 저가 모델이지만 똑같이 그 사운드를 재현하실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음색을 원하시면 젠코어 사운드 엔진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로랜드 클라우드를 통해 구매 또는 구독을 하시면 수천 가지의 사운드를 이 RD08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RD08은 바로 보통 마스터 건반에 없는 휠드를 장착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피치나 또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을 직접 여기서 구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RD08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도 사실 지금 이 건반을 보고 가장 눈길이 갔던 곳이 바로 화면 왼편에 있는 이 노브와 버튼입니다. 한번 저랑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피아노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전에 RD2000도 그렇고 다른 기종에서는 그 소리를 미리 세팅해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과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했는데 얘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소리를 레이어드하고 또 스플릿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어도 연주하면서 내가 마음이 바뀌어도 바로바로 버튼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바로 해볼게요. 피아노로 세팅해놨고요. 이 듀얼 모드가 바로 레이어드 되는 건데요. 눌러보면 지금 패드 소리로 제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엄퍼 1, 2 해가지고 피아노, 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노브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볼륨을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패드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면 볼륨을 이렇게 내리면 작아지고 위로 올리면 커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해도 돼요. 피아노도 마찬가지. 좀 더 키우고 많이 커져 있으면 끝까지 키우겠어요. 또는 좀 피아노를 그렇게 크게 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볼륨을 라이브에서 연주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스플릿 버튼이 있는데요. 이 듀얼 모드 상태에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냥 키보면 연주를 해볼게요. 보니까
뭐 베이스 기타가 들어가 있어요. 플랫에서 베이스를 치고 싶었는데 현재 피아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나는 이 플랫 이하로 베이스를 연주하고 싶다 하면 스플릿 버튼을 길게 누르신 상태에서 이 플랫 음정을 누르시면 이 음정부터 베이스 소리가 아래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연주해 볼게요. 제가 아까 이 플랫 소리까지만 설정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볼륨을 똑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네. 너무 편리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스크린 옆에 보면 EQ와 이펙트 버튼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많은 기능이 있진 않지만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EQ는 보면 로우, 미들, 하이 실시간으로 연주하면서 EQ 버튼을 누르고 만약에 로우를 많이 누르면 EQ를 실시간으로 만지면서 그 음악에 어울리게 톤을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연주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펙트도 있는데요. 스테레오 사이즈가 가깝고 그 넓게 하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피아노 소리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세 번째는 코러스랑 딜레이인 것 같아요. 딜레이가 많이 생기죠. 제가 끝까지 올려서 그 옆에는 리버브인데요. 공간감이 더 있게 도와주는 그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펙트나 EQ가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버튼 하나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모스 악기에서 아직 제품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RD08을 만나보고 같이 리뷰하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악기 그리고 편리한 악기라고 느꼈습니다. 우선은 듀얼 모드나 스프링 모드나 또 EQ나 이펙트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라이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터치도 집에서 미디 작업을 하거나 혼자 연습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악기로 느껴져서 저도 하나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렌드 건반의 큰 장점이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연주자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터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의 소리를 내고 싶다, 내가 이 정도의 표현을 하고 싶다가 가장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터치여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라이브에서 특히 조금 작은 공연장이나 버스킹 이런 공연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와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저가이지만 저가답지 않은 굉장히 강한 모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같은 사운드를 내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새로운 음악을 하고 나만의 색깔의 음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로렌드 건반 RD 시리즈를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점이 남들과 다른 피아노 소리를 내고 싶다, 남들과 다른 사운드를 내고 싶다 해서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입문하시는 학생들, 그리고 음악을 진지하게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또는 작은 공연장에서 지속적으로 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악기입니다. 지금까지 RD08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로렌즈 아티스트 이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